후가. 후가 학원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후가 음악 학원은 예. 초등학생부터 예. 성인에 이르기까지 예. 음악 전공한 학생들이 입시를 준비한 학생들을 예.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예. 학원입니다. 저희 예. 입시생뿐이 아니라 또 예. 이 지역에서 예.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저 영향력을 좀 끼쳐서 예. 복음을 좀 전하고 싶은 예. 그런 욕심에 또 이 학원을 운영해 나가는 그런 예. 아카데미입니다. 네. 그 푸가 아카데미가 언제 설립됐죠? 2005년도에 됐어요. 2005년도에 네. 음악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 말이죠? 네. 입시 네네. 전문이죠? 네네. 네. 그것도 PR 좀 부탁합니다. 네, 여기는 지금 작곡 입시 전문 학생들이 지금 많이 다니고 있고요. 작곡? 네, 작곡. 그다음에 또 피아노 네. 입시한 학생들이 네. 다니고 있습니다. 또 네. 시간대별로 네. 꼭 입시가 아니더라도 학생들을 네. 저희는 정원제로 예. 시간당 3명 정도만 딱 이렇게 받아서 예. 모든 학생들이 다 선생님들하고 예. 개인적으로 만나서 긴 시간 또 레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애들을 교육하고 있는 학원입니다. 예. 지금 그러면 6년 됐나요? 6년? 5년? 여기 예. 예. 혁신도시로 온 지는 이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5년 돼가는 것 같습니다. 5년? 네. 총 몇 년 지금 이쪽 그 전문학원? 아, 한 지는 2005년도부터 했으니까 네, 15년. 한 15, 16년 된 것 같습니다. 학생들 가르치면서 네. 이 푸가음악원이 학원이 냈던 그 결과라올까? 네. 아, 네. 네, 저희 네. 제가 대학에 입사시켰던 학생들은 네. 대학교 진학했던 학생들은 뭐 네. 총신대, 장면신학대학교, 전북대학교, 네. 모건대학교 네. 또 수원대학교 네, 수원. 이런 네, 네 이런 지역에 있는 학생들 지금 제가 네. 일일이 생각이 나지는 않은데 네. 그런 학생들 그다음에 또 전북 지역에서 있는 네. 전라북도 교육감배가 하는 네. 음악 중등 음악 네. 학생들 대회에서 네. 한 몇 년 정도는 1등에서 한 3등 정도는 계속 꾸준히 네.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아, 예. 입시 쪽은 좀 어떠세요? 입시 쪽은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아직까지는 별탈 없이 네. 100% 입시 다 네. 대학 학교에 원하는 학교에 네. 다 진학을 시켰습니다. 그럼 그 원인이 네. 우리 원장님 실력입니까? 아니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는 예. 학생들이 아무리 예. 좋은 저보다 더 훌륭하신 선생님을 만난다고 해도 예. 이게 입시에 대한 전략과 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예. 좋은 학교 지나갈 수 없습니다. 저희 같은 예. 경우에는 예. 학생들을 지나가기 위해서 예. 조금 더 다른 애들보다 예. 레슨의 시간을 더 길게 해주는 것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연습하는 것까지 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막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성계교 있는 교회가요? 예, 전주 성암교회입니다. 성암교회. 네. 그러면 성암교회에서 또 음악이니까 뭐 솔로라든지 아니면 뭐 지휘라든지 그 좀 더 설명해 주세요. 네. 네. 제가 전주 성암교회 지휘자로서 일부 예배 일부 지휘자로서 네. 한 1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안수집사요. 안수집사님. 교회 출석은 언제부터 어디 교회? 네, 저 어렸을 때, 그러니까 부모님 손잡고 딸 어머니가 호텔 신앙을 다니셨어요. 네. 저희 집이 이제 전형적인 불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아, 불교 집안이었구나. 어머니가 이제 예수로 개종하시기도 하고, 저희는 너무 어렸을 때, 사남매가 너무 시끄럽다 보니까 부모님 어렸을 때 교회를 보냈습니다. 어렸을 때 형들 손잡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고향이 어디셔요? 전북 전주입니다. 전주? 네, 전주죠. 근데 교회 어릴 적에 전주 태평한결교회를 태평양? 네, 태평한결교회 태평성결. 네, 그 당시 김용칠 목사님이 담임 계셨던 교회에서 네, 거기서부터 신앙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암교회는 이제 주의하러. 네, 주의하러. 그러면 2부 예배 주의하시는 지성호 집사님이 계시는데 저희 은사님이시거든요. 아, 그래요. 은사님께서 이제 일부 와서 주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시고 자기도 뭐 제자이니까 선생님이 되게 생겨주셔가지고 또 그래서 좋은 기회가 되어서 주의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산도나 네. 그 당시 먹던 그 먹었던 그 야쿠르트 그렇죠. 먹고 싶어가지고 저희들도 다 그랬어요. 네, 그때 네.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나갔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셨던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던 그 시기하고 그 배경 네. 어떤 뭐 사건이 있었는가? 저 같은 경우는 네. 고등학교 때 예수전도단에 네. 사는 네. 수련회를 나갔어요. 아, 그게 몇 년도에? 제가 92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아, 92년도에? 1992년도 때 같은데 네. 예수전도단을 주관하는 네. 수련회에 참가하게 됐거든요. 네. 이제 기도를 하는데 네. 아 이게 체험이 되더라고요. 네. 체험이 되면서 방언에 네. 은사를 받게 됐거든요. 그때부터 네. 이제 밤이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방언을 받으면 학생 때인데 아 그때 방언 받으니까 네 방언 받고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네.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곁에 더 가까이 가게 되더라고요. 네. 내가 좋은 공부를 해서 헌신하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을 다짐하게 했던 네.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주님이 내 삶의 이제 전부가 되어 주셨고 그 이후로 달라졌던 부분들 가장 큰 것은 네. 지금도 제가 성격이 급한 성격이긴 하지만 네. 정말 주님이 저를 만나 주시면서 네. 제가 좀 유해졌다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네. 좀 한가 다른 면으로는 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려는 마음이 그렇게 좀 네. 마음이 좀 변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전에는 전혀 네. 저 개인적인, 개인주의적인, 이기주의적인 성향이 네. 지냈었는데 네. 주님을 만나면서 네. 그 다음에 또 네. 주님을 체험하면서 네. 아, 주님이 과연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네. 아, 다른 사람은 아,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이렇게 네. 하면은 네. 많이 힘들어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네. 좀 바뀌게 되더라고요. 제 마음적으로. 아, 그래요? 네. 성가대주의 네. 일부 네. 그리고 또 다른 부서는요? 지금 오남성교회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회장? 네, 회장 맡고 있는데 네. 제가 지금 잘 챙겨드려야 하는데 네. 제가 회장을 맡은 이유로 코로나가 터졌거든요. 네. 지금 제가 2년째 연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네. 남성교회를 잘 챙겨주지 못해가지고 그게 네. 좀 죄송스럽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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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장 뿌듯해하는 거 지금 제가 가장 게을르게 행동하긴 하지만 저기 예. 이지역 저희 성암교회 예. 부역장을 맡고 있어가지고 예.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거든요. 부역장 아. 부족한데 예. 구역인들 한 번씩 제가 메시지 보내드리고 하는 거 예. 왜냐면 음악만 할 줄 알았는데 예. 이런 거를 챙길 수 있는 저에게 예.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다시 학원으로 네. 화제를 좀 옮겨보겠습니다. 네. 가르치고 또 목적은 이제 학교에 들어가야잖아요. 네. 네, 대학교로 아니면 고등학교로. 네. 아니 뭐 지금도 좀 네. 가르치다가 뭐 부족하다 네.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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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좀 보람을 느끼고 주님 나 네. 좋으신 기회를 주셨냐 이게 느껴질 때는 네. 학생들이 네. 만족하고 네. 입상했던 것보다는 네. 애들이 나가서 나중에 교회에서 네. 헌신하고 싶어요. 이렇게 아, 헌신하고 있을 때? 네, 애들이 배웠던 네, 그걸 가지고 그때 네. 너무나 제가 보람이 되고 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게 달란트였나 이런 생각 애들이 좀 더 주님과 가까이 될 수 있는 네.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네. 역할을 좀 하는 존재이지 않나 싶어서 아. 그때 가장 네. 달란트에 대한 이거 만족 그 다음에 감사함을 네. 느끼고 그게 많습니다. 아, 그래요? 또 직장인만의 또 뭐 특별한 또 계획이라든지 계획은 소박한데 그냥 소박할 수도 있는데 좀 가족을 잘 안사해서 네. 애들이 네. 좀 주님 신앙적으로 좀 성숙해지고 성장하기를 가장 바라는 계획을 가지고 애들이 있습니다. 지금 몇 명이죠? 아들 딸 있습니다. 아들이 큰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고 네. 둘째 딸이 중학교 1학년 네. 그런데 제가 좀 본을 보여서 네. 아이들 신앙적으로 좀 네. 신앙이 좀 잘하고 성숙해져서 예. 저보다도 더 좋은 조건을 좋은 여건을 가져서 예. 어느 교회든지 가서 교회가 예. 규모가 작든 크든지 따라서 예. 정말 감사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아이로 자라게 되는 거죠. 예. 그게 예. 저한테는 예. 가장 큰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일성가대 성가대원들한테 한 말씀. 아, 예.
또 구역 더 구역 예, 또 한 말씀. 예. 아, 우리 후산대 찬양대 대원 여러분. 네. 부족한 지휘자인데 네. 지금까지도 잘 따라주시고 네. 그때그때마다 제가 원하는 대로 힘들지만은 네. 그 조건을 따지지 않으시고 네. 협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니까 네.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네. 얻으시고 네. 협력해서 우리 성함교회 또 하나가 되어서 네. 선을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14구역 네. 우리 구역분들 네. 제가 수시로 잘 챙기지 못하지만 제 네. 마음속으로는 우리 구역분들 네.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네. 삶이 예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최선을 다하시고 네. 하나님이 사랑하는 네.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네. 또 우리가 다시 또 구역 예배 드리는 그날을 꿈꾸면서 네. 또 우리 좋은 날 기대하면서 이렇게 네. 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남성교회 네. 네. 오남성교회 정말 죄송합니다. 오남성교회 네. 회장이 되었는데 네. 한 번도 제대로 보이지도 못하고 네.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 있지만 네. 좋은 날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네. 네. 그 협력하는 성교회로서 네. 또 우리가 간 교회에서 주역이 되는 네. 일꾼으로서 일을 네.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꼭 모이지 못하더라도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 교회를 생각하고 네. 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네. 우리가 또 하나로 됨으로써 네. 또 좋은 시간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라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아내 집사님이셔요? 네, 네, 네. 네. 집사님에게 한 말씀 그리고 담임 목사님인 강성구 목사님, 강신구 목사님께 남마시세요. 네. 네, 제 아내한테 제가 네. 부족한데 지금까지 또 잘 내주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부족한 남편을 뒷바라지 네. 하느라고 고생 많은데 네. 너무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네. 네. 좋은 가정을 잘 이끌어가면서 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이 되도록 네. 우리 최선을 다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강신구 목사님. 네, 목사님, 네. 목사님 사랑합니다. 네. 정말 어려운 와중에도 네. 언제나 웃음 잊지 않으시고 네. 교인들 다 하나하나 챙겨주시는 네. 모습이 네. 제가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늘 변함없이 네. 우리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네. 좋은 말씀으로서 우리를 잘 양육해 주셨으면 네. 하는 저의 바람이 있습니다. 네. 목사님 건강하시고 네. 또 늘 주일 말씀으로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늘 목사님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말씀 우리를 양육해 주세요.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주혁신도시 후가아카데미 원장이신 임성준 집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